자연과 인간이 행복한 소통을 위한 프로젝트 MBC 지식 나눔 콘서트 We Love Farm 김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수험생에게는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엔 사용설명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귀농 귀촌을 위한 분들에게는 저희 We Love Farm이 필요합니다. 왜냐? 배우고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배나소의 시간. 자, 지금부터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We Love Farm 세 번째 시간 우리 퓨전 국악 그룹 우리 미지가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일단 뭐 우리 전통 악기가 하나하나가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어내는데 너무나 새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악기 또 전통 음악들 사랑해달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저희 전통음악을 하고 있는 저희 미지도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니까요. 저희 미지가 하고 있는 국악도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악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욕심. 이 조그만 논 안에 우주가 들어가 있다. 자연에 대한 생명체들도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쌀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농산물을 많이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좋소 거칠어도 좋소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 언제나 떳떳하게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이여 목말라도 좋고 배고파도 좋소 그냥 자연과 함께 살아왔기에 언제나 푸념 없이 살아가는 자연의 사람들이여 속에 살면서 흙내음으로 가득 채워진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이지만 언제나 그 아픔 잊은 채 사랑으로 가꾼 농부의 마음이여
전에 불러드렸던 노래는 농부의 마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농부의 그런 숨결이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그전에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냥 이렇게 농사하면은 그냥 그래 뭐 채소 키우고 뭐 쌀 키우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 26년을 해오다 보니까 그 소중한 걸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날아가는 새도 자기의 날개를 퍼덕이려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먹거리가 소중한 걸 몰랐습니다. 저의 에너지였고 저의 삶이었고 제가 꿈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80년 중반쯤 되었을 겁니다. 그때 밴드 생활을 했었는데요. 한 3년간 했습니다. 서울에서 선배님들하고 함께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공연 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대학 무대 이런 데 특히 중앙대학교 이제 이런 축제에 되게 많이 갔는데 한 거의 3년을 하는데 우리는 매일 밤을 새가면서 판을 따고 반복적인 연습으로 이제 우리는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는데 기능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시골에서는 그렇게 돈벌이가 많지 않아요. 남이 노동 가서 모내주고 벼베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그 기타줄 아니면은 그 복사판 백판이라 그러죠. 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 음악을 듣고 싶어가지고 나는 저쪽의 꿈이다. 나는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정말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저는 다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생각은 제가 가지고 가겠다. 아이 셋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는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야, 내 농토도 네가 맡아서 해라. 이것도 맡아서 해라. 그렇게 넣은 게 임차농이 15,000평이 되더라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삶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전부는 아닌데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는 주위 분들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기에 저한테는 많은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예전보다 많은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래 이걸 갖고 그러면은 옛날에 꿈이면 나는 홈스튜디오도 갖고 싶었고 소극장도 갖고 싶었어요. 너무나 컸어요. 아주 심지어는 더 큰 무대도 갖고 싶었고요. 가고 싶었고 근데 그런 것이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지금도 이제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에 느끼는 것은 아 골병 나오더라고요. Some lessons are forever. Never need to change. 제가 우연히 2001년인가 2년도에 이제 특이종을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붉은색이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처음 보니까요. 저도 뭐 이래 얘. 얘는 왜 머리에 알갱이 왜 피를 흘리고 있어? 충격 받았나?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져가자. 한 털 이제 한 줄기를 가져와서 재배했죠. 다음에 하고 하니까 한 5년이 가니까는 샷이 많아진 거예요. 바보 같은 뭔 짓을 하는 거냐. 예. 집에서는 그랬죠. 근데 얘 정체를 한번 찾아보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딱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먹었어요. 눈 딱 감고 먹었죠. 제가 시험에 대상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일주일인가 보름 먹었더니 숙변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있구나. 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간신히 이제 얻어지더라고요. 그래 이만큼만 찾아줘라. 얻어져 나온 게 일반 백미의 칼슘이 5배. 무기질 함유량이 일반 쌀의 한 5배, 4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 말고 난 여기서 원하는 게 더 있다. 이제 찾아서 또 연구 기관에 넘겼더니 그래라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곳 찾아갔더니 거기서도 역시 눈물이 나고 열렬히 받더라고요. 아 그래 아니야 이거는 내가 가보자 어디 어디까지 그 중에서 딱 한 분 저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성분을 원한다 했더니 그게 해주겠다 방암 성분 그럼 이것이 들어있고 폴리페놀산이 들어있고 감마오리자넬이라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고 피부에 좋은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쌀에는 인체에 필요한 17가지의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거더라고요. 아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얻어진 게 현재의 아, 백작 수쌀이라는 제가 이 명칭을 붙였는데 백작은 제 백자가 가운데 백자가 오등작에서 귀족 오등작 거기서 세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백작이라는 걸 붙였고 수수는 이제 순수할 수자가 빼어날 수자가 너네는 논지혜모다 순수하게 태어난 쌀이다. 국립총자원에 그리고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만 갖고 있는 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쌀에 대한 것이 원래 애착이 많았지만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노래로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유독 쌀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것을 먹고 배를 채우고 어느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뀝니다. 제가 악이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배를 채워주고 제 생각을 끼워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바로 이게 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성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쌀 사랑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범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잘 보입니다. 네. 저기 아래 사진을 보니까 다행히 사진보다 실물이 좀 낫죠? 오늘은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키위. 네. 네, 참다래라고 하죠. 네. 키위나 참다래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그 여기 계신 분을 소녀시대로 만들어줄 뷰티 컨설턴트입니다. 네. 그 익숙한 키위를 뷰티 컨설턴트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낯설죠. 네. 그런데 재미나게도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고 오늘 돌아가셨을 때 키위를 보실 때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조금 낯설게 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농촌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점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농촌계획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계획자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 이유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외롭기도 하지만 또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기획자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촌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발견을 해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실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마을들이 서울로 이렇게 한 100개 정도의 농촌 마을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직거래 장터를 여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나가게 됐는데 그 지원을 나가는 자리에서 저한테 맡겨진 임무가 뭐냐면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두 명이서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을마다 이제는 카드 결제기가 거의 다 있으셔서 저희 역할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남는 시간에 조금 더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마을한테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간 마을이 키위를 생산하는 마을이었어요. 키위를 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멋지게 좀 더 도시 사람들한테 잘 팔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가보니까 이 그 마을이 받은 배정받은 부스가 중앙 무대 뒤쪽이라서 굉장히 시끄럽고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부스가 너무 좁아서 안에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사람도 오지 않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머무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싶어서 그러면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 조금 그 덮어야 되는 게 뭔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누구한테 이 키위를 팔 것인가 대상을 설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상을 설정했으면 컨셉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키위를 그냥 키위로 파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뷰티 컨설턴트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형태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를 둔 가정의 엄마들한테 아, 이 키위가 당신 아이의 그 두뇌 회전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아, 이 키위가 당신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라는 걸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두 개를 들고 가서 어떤 게 더 현장에서 먹힐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좋은데 현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 라는 말씀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거 뭐가 잘못됐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현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현장에 돌아가서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싸게 팔 수 있었던 상품이었던 거죠. 다른 곳에 비해서 아 이게 정말 단순하지만 그래도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인식을 하게 돼서 아 그러면 이 키위가 그 옆에 있던 대형마트 뿅뿅마트보다 싸다 라는 카피를 다시 정했습니다. 그 마트보다 싸? 라고 해서 한 번을 더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 둘째 날 셋째 날 판매를 해서 나온 매출이 첫날보다 9.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위를 뭐 새롭게 가공을 하거나 포장지를 바꾸거나 한 게 아니라 너무 일상적이었던 과일을 창의력 또는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또는 피부 모형을 도와주는 뷰티 컨설턴트라는 개념으로 낯설게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재밌는 게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얼마 드셨는지 혹시 예상이 되세요? 얼마 들었을까요? 아까 그 화면 보시면 이 판넬 보이시죠? 이 판넬, 그리고 저기 쓰는 형광펜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16,830원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농촌에는요 고무장화가 일을 할 때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논이나 밭에 들어갈 때 다리가 다치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되니까 고무장화를 신고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경기도의 한 마을을 갔는데 그 회관에 가보니까 그 고무장화가 흙이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아 이게 농촌의 일상 같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진짜 힘들구나 농촌의 삶이라는 게 이 장화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들 찾다 보니까 장화가 그대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레인부츠 도시에서 이렇게 신고 다니잖아요. 비 올 때. 야, 저거 농촌에 있는 장화랑 똑같이 생겼는데? 라고 저조차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분들의 장화를 조금 더 재밌게 바꿔보자. 레인부츠로 리폼을 해보자.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인부츠로 바꿔드리면 아침에 일 나가시러 이제 가실 때 이거 신으면서 자기가 봐도 웃길 거 아니에요. 자기 보면서 웃고 마을 사람 만나면 서럽고 보면서 또 웃고 도시 사람들이 놀러 오면
재밌어서 또 웃고 그렇게 하루를 조금 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즐겁게 해드리자라는 취지로 아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한 고무장화를 아주 예쁜 레인부츠로 만들자라는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기획자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이런 전문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레인부츠로 만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끌어들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비용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아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우아라는 젊은 예술가 그룹이 한 명이 한 군데가 있어서 그런 곳에 막 꼬드기 시작했어요. 야 너네 예술활동 하는 게 좋은데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니? 라고 막 꼬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사람을 되게 잘 꼬드기거든요. 그래서 막 꼬드겨서 아 그럼 야 너네 재능을 이쪽에 기부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 팀을 꼬드기고 또 A컴퍼니라는 또 예술가 그룹이 하는 한 군데 있어서 그 그룹을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할까 하다가 저기 보시면 이렇게 칠을 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다가 제안서를 썼어요. 밤에 막 제안서 써서 야 이런 의미 있는 일 하는데 재료를 너네가 좀 지원을 해 그러면 너네 이름을 이 행사할 때 조금 이렇게 노출을 해줄게 라고 해서 후원을 받으려고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재원을 마련을 하고 이런 예술가들을 모집을 해서 마을 분들하고 예술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 집에 있는 장화 다 가져오세요 했더니 정말 다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원했던 꿈,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분은 소나무를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그 하얀 그 새를 또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은 하늘을 되게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작업을 해서 예술가들이 그런 것들을 장화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는 논두렁 런웨이를 하려고 했어요. 장화를 신고 할머니들이 장화 신고 논두렁을 걸으면서 런웨이 그 패션 모델처럼 하는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건 진행을 못했고요. 대신에 포토월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아직 머릿속에 농촌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아이들한테 농촌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했던 게 논학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논은요, 이 조그만 논 안에 우주가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안에서는 생태도 배울 수 있고요, 환경도 배울 수 있고, 자연, 그 다음에 사람의 노력, 그리고 경영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논을 하나를 이렇게 분양받아 마을에서 분양받아서 도시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모내기부터 이 추수까지 다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면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농촌이 이런 감성을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쌀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농촌은 굉장히 많은 그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도시에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학교를 기획하게 됐고 이 아이들이 논을 통해서 자연도 배우고 아 내가 이 농사를 직접 져보니까 이 쌀이라는 게 마트에 가서 이렇게 뭐 만 원 얼마 주고 사서 먹기 쉬운 그런 게 아니라 쌀이 되기까지 정말 힘들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게 곧 농촌의 경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학교라는 것들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많은 농촌 마을에서 제공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농촌 체험 마을 지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전국에 널려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정보들을 묶어서 아주 쉽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계시거나 앞으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시면 꼭 논학교로 보내세요. 그게 농촌도 살리고 농촌이 살면 여러분도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1호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계신 농촌 기획자 박종범 씨 강의 열심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어리신 분의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농촌과 도시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농촌이 좀 젊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일찍 철드셨습니다. 예. 사실 그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 중에 사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들이 저기 농촌에 가서 귀농을 한다면 저는 반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허락을 하려면 좀 좋은 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있으면. 냉정하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예, 솔직한 마음이십니다. 귀농을 선뜻 귀농해 라고 얘기를 하실 분이 사실 그렇게 드물거든요. 네. 예. 그 어머니께서 이제 반대하신 이유가 크게 말 얘기를 하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일의 고됨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농촌을 농업이다, 농촌은 농업과 같다 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농촌이 먹을거리를 생산하던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도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드님이 디자인을 전공을 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그 디자인 능력을 농촌에서 쓰면 농촌 디자이너로 또 굉장히 그 아무도 가지 않은 블루오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일거리를 하다 보면 그 본인이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고 본인 직업에 만족을 느끼면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극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부터 한번 어떤 분. 예. 우리 젊은 분인데요. 예, 예. 박정범 씨처럼 기획자의 길을 걷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정규 교육 과정은 없고요. 이제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소통을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정기적인 모임을 앞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게 발전이 되면 기획자를 양성하는 코스를 다른 곳하고 같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꼭 지원해 주세요. 자, 우리 긴 시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정범 선생님,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예. 네, 농촌 기획자 많이 만들어서 같이 재밌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고요. 당당한 직업 으로 인정받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대한민국 1호 농촌 기획자 박정범 씨, 큰 박수 필요합니다. 소통을 위한 프로젝트 We Love Pop. 오늘도 역시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희 We Love Pop이 이제 입소문이 나서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서로 막 오시겠다고. 특히나 우리 박상철 씨는요. 이런 프로그램에 나를 안 부르면 되겠느냐. 작가님들 야단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사실 예.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 그 뭐 흙에 대한 주제로 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네네네. 굉장히 뜻도 깊고 또 내용도 굉장한데 역시 농사 농민을 위한 뭐 이런 거는 박상철이 꼭 나와야 되지 않나. 아니 이런 얘기를. 예. 아니야. 그렇다면 왜 나와야 되는지 설명해 줘 보세요. 뭐 다만 제가 그 얘기 한 거고요. 네네. 사실은 제가 사실 뭐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저 농촌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아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었고 뭐 고추 농사 뭐 콩 농사 뭐 벼 농사 뭐 안 해본 게 없잖아요. 사실 여기에 농사 사실 제대로 하시는 분이 우리 이정우 대표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 97년에 귀농을 했어요. 지금 한 15년 됐죠. 그 이제 도시에서 한 20년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그 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부모님이 자꾸 권장을 하길래 아니 남들처럼 똑같이 열심히만 하면 경제적인 부를 누구 못지않게 가질 수 있다 그런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내려갔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한 무모였었어요. 아 무모한 도전. 예, 무모한 도전이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겨울에 내려갔기 때문에 11월에 이제 내려가서
11월에는 농촌에 거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있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만 이제 농사를 짓는데 쌀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제 모심기 해서 보통 5월 말 정도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이제 모내기가 끝나는데 지금 현재에도 이 모내기 과정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대화가 돼 있다고 해서 뭐 이항기 있다, 트랙터 있다, 컴바인 있다 하지만 이 모내기 작업은 수작업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테면 볍씨 선택을 해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이제 모판 만들기를 해요. 뭐 직사각형의 플라스틱 판에다 깔고 볍씨 넣어서 이제 그거를 물론에 갖다 놓고 한 달 정도 이제 키우면 그걸 갖다 이제 본론에 직접 이항기에 올려가지고 네. 이항기라는 건 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모를까봐 여쭤보시죠. 예. 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농촌에 가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벼농사도 사실 그 이 저 논에서 이렇게 그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네. 그 밭에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하우스를 해서 물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수작이죠, 수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이 있는 걸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도시에 계신 분들이 이제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 또한 이제 농촌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다녔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그 도시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 또한 그게 직접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직접 이제 거기에 노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농작업에 일을 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10kg가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이제 그 육체적으로 견디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에 두 번을 입원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야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한번 마음 먹었으면 3개월 만에 이거 올라갈 순 없잖냐. 이제 그 생각이 버텼더라고요. 그냥 이제 남들한테 내려온 것도 창피하고 해서 그때 생각을 한 것이 내가 쌀 농사 지으니까 한번 쌀 장사를 하자. 해서 그때 이제 생각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전자상거래라는 걸 그때 띄워올렸어요. 98년도에. 아, 뭐 이제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최초로 이 농산물, 대한민국의 농산물을 인터넷 거래를 하신 1호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을 하신 거거든요. 늘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시장에 가야 살 수 있고 마트에 가야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통 경로 중에서 오로지 그 방법밖에 모르는데 인터넷으로 최초로 농산물을 팔았을 때 그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그 장점이 내가 늘 상점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 뭐 점원을 두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뭐 규정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사랑방 3평짜리 사랑방에서만 컴퓨터에 전화기, 팩스 이렇게만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게 뭐 상호도 뭐 간판도 내걸을 것도 없고 그게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을 하여간 뭐 엄청난 준비를 그러니까 처음에 농사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추수까지 모든 전 과정을 내가 소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글과 그림만을 보고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나를 모르면 못 믿으면 구매를 안 해요. 그게 구매를 일으킨다는 건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그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충동감이 느껴져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꼼꼼히 짚어가면서 이제 1년 동안을 준비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돈을 투자를 다 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 그러니까 이름을 올렸어요. 제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관심이 있으면 들어와 보십시오라는 걸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일주일 만에 전화가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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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성공이 이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이걸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밌겠는데요? 예.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는데 수원 사는 아주머니였어요. 그게 전자 웹서핑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쌀들을 팔더라 해서 내가 거기에 주문을 하고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달라는 전화였었어요. 그 이제 전화를 끊자마자 가서 이제 컴퓨터를 갖다 켰죠. 켰더니 거기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몇 키로, 돈은 어디에 입금을 했다, 얼마를. 사람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에요, 진짜. 그 감정은 지금 내가 어떤 말로 여기다 표현을 못해요. 너무 벅차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예. 지금도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시는데요. 예. 우리 이정우 대표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경례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다면 우리 그 사희 씨하고 양양 씨, 박상철 씨는요, 사실 이제 그 도심에서 생활하시니까 내가 만약 농작물을 한번 팔아본다, 한번 이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농작물을 어떻게 한번 팔아보면 정말 잘 팔릴 것이다. 우리 이종훈 대표는 쌀을 인터넷으로 파니까 잘 팔렸어요. 저는 도시 안 살고 시골에 사는데요. 아니 예, 예. 아 그리고 시골에 사시잖아요. 네. 그러면 더 많이 아주 느끼시겠네요. 내가 이 농촌에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어떻게 팔아보면 잘 팔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젊은 분으로서? 네, 그래서 아내가 저도 저희는 이제 팔진 않고 네. 저희 먹을 것만 이제 농사를 짓는데 예, 예. 뭐 짓십니까? 먹고 싶은 걸 다 짓습니다. 어? 지금 생각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네, 아니 지금 난 모르니까요. 먹고 싶은 걸 다 드신다면 뭐뭐 예. 배추 고추 뭐 콩, 상추 뭐 감자, 양파, 마늘, 고구마. 그걸 두 분에서 다 직접 사이 씨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지를 않고 예, 양은 많지 않고 조금씩 싫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조금씩. 네. 그러니까 자급자족하기 위한. 그렇죠. 저희는 원래 시골에 갈 때 목표가 예. 자급자족 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키우다 보면 야 내가 이건 좀 더 많이 키워서 좀 팔아볼까라는 생각도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에 한 3, 4시간만 일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멋있으시다. 네. 그래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그러면 내가 요거는 뭐 힘든 것 배제하고 한번 키워서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그래서 생각.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내한테 네. 제 돈만 받는 게 자존심 상한대요. 네네. 자기는. 네네. 자기도 큰 뜻을 품고 시골에 왔는데. 네. 그래서 그럼 자기는 농사를 좋아하니까 네. 당신 한번 팔아봐라. 네. 그래서 내가 CD와 끼워서 1 플러스 1 해가지고 CD에다 감자를 뭐 끼워서 판다든가. 그런 어떨까? 네. 감자를 사시면 사이 씨 내 음반을 드려요. 야, 그리고 공연 다닐 때도 예. CD랑 감자 고구마를 같이 판다든가. 아, 감자 고구마 CD 네. 같이 팔고 패키지로? 그런 거 생각해봤습니다.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아니 근데 이거 괜찮네요. 이거 왜?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내 건데. 아니 보니까 일단 사이시 특허 인정합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농수산물을 네. 어떻게 팔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네네. 사실은 저도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요? 이게 우리 어머님들이 이게 입심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수산물을 어머님들을 솔직히 구입을 많이 하시거든요. 먹거리를.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걸 먹어보고 맛있는 거야. 네네. 그러면 옆집, 뒷집, 뭐 앞집 소개를 해요. 네네네. 어머님들한테 소개를 하면 이 파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다. 세 명 소개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덤을 주는 거예요. 소개한 사람한테. 소개가 또 소개가 되고 소개가 또 소개되고. 그러니까 이런 잠깐만요. 다단계 아닌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자면 지금 얘기 나왔듯이 농작물 다단계. 농작물 피라미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약간 그림새가 나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입소문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 어머님들의 입소문이라는 게. 아, 입소문을 조장한다? 그렇죠. 그렇죠. 아, 박상철 씨 이제 부담감이 확 오죠? 네,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농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도심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뭐 김치라든가 이런 걸 해서 농민들이 이제 막 가격이 그 폭락하고 할 때는 이렇게 도와주는 차원도 있고 이렇게 사서 각자 이렇게 좀 해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좋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를 안 했듯이 사실 젊은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희 씨 역시 그 네. 자급자족 하기 위해서 농사 지시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날 농사가 잘 안 되면 이건 뭐 주변 분들 한번 여쭤봐야지. 아마 아내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 보통은 이제 주변의 어르신들한테 그렇죠. 다 물어보고 예. 실제로 시골에서는 물어보기 전에 네. 어르신들이 미리 말씀을 다 해주세요. 아 저거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네. 제가 지금 충청도 있는데 충청도 네. 어르신들은 네. 뭐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 안 하시고 예. 저거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관심 없는 척 하시면서 예. 다 얘기해 주시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희 씨는 뭐 직접 가서 농사를 같이 좀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그런 건 잘 못하시지만 노래로 대신 보답을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뭐 네. 당근송? 뭐 그게 뭐예요? 예. 아, 그 제가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네. 당근이 자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당근 네네. 잎이 되게 예뻐가지고 네. 그래서 당근 밭에서 노을을 보았다라는 노래를 만든 당근 밭에서 노을을 보았다. 당근 꽃이 이뻐요? 아니요, 당근 잎이 예뻐요. 당근 잎이 이뻐요? 예, 이뻐요? 굉장히 예쁘게 자라요. 우리 자료 화면 좀 넣어주시죠. 아 네. 이게 당근 잎이군요. 네, 약간 외국의 어떤 허브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아~ 그래서 그 당근 밭에서 노을을 보았다라는. 솔직히 농촌으로 가기 전에는 당근 잎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셨죠? 그건 알았죠. 아, 예,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제가 뭐 바보는 아닌데. 저는 몰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네. 직접, 농촌에서 사시면서 그 당근 잎을 보면서 만든 노래, 당근. 밭에서? 노을을 보았다. 조금만 들려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당근보다도 못할 거면서 요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서 당신의 시보다도 시적인 대단하시구려 시인 K 당근보다도 못할 거면서 요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서 당신의 시보다도 시적인 대단하시구려 시인 K 일하다가 돌아와서 샤워하고 들어 누워 듣고 싶어 당근 노래 일하다가 돌아와서 샤워하고 들어 누워 듣고 싶어 당근 노래 새우깡 락깡 데리다 주고 어머니 앞에서 고백해봐요 새우깡 락깡 데리다 주고 어머니 앞에서 고백해봐요 당근밭에서 춤추고 있는 노을보다 아름다워라 당근밭에서 춤추고 있는 노을은 혼자 보기 안타까워라 앞으로 따빠따 용사 멈와 따르따까 쭉마따 스트로봉 뭐 이런 식이죠 네. 박수 감사합니다 진짜요? 아니, 당근 농사 엄청 신나봐요 그거죠 네. 당근 농사를 엄청 신나봐요 콩만큼 짓습니다. 이제 가수분들이 농촌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 홍보대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근송이나 뭐 쌀송 이런 것처럼 한우송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뭐 우유송은 많이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좀 노래를 통해서 농산물을 좀 많이 홍보하는 또 작곡도 많이 했으면 하는 것도 있고 이 농촌이 지금 뭐 어렵다고 지금 사실 농촌이 어려운 이유는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농촌 스스로가 좀 새롭게 거듭날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예 뭐 정부 정책 하에 이제에서 봤을 때도 농업 부분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기도 물론 하지만 지금 제일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꾸 이제 농산물이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되면 이제 점점 외국 농산물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먹는 식량도 수입해 오지만 소나
가축들의 사료도 전부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료값이 자꾸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석유가 부족하니까 콩이나 옥수수를 갖다가 에코 오일이라 그래서 콩이나 옥수수로 자동차 기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콩하고 옥수수를 수입해서 이제 동물들을 먹여서 여러분들 식탁에 올리는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식량을 5%밖에 자급률이 없는데 뭐 흉작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가 밀을 수입해 올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결국은 위기로 다가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식량 자급률을 좀 많이 높여야 되는 거. 농업을 자꾸 좀 등한시할 게 아니라 네, 농사의 면적도 좀 늘리고 해서 네. 식량 안보에 좀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가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내 마음대로 가격 결정해서 사줄 수 있는 소비자가 있다면이라고 가정을 해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는 무지하게 행복해요. 왜? 아무리 농사를 지어놔도 얼마든지 팔을 수 있으니까. 아... 여기 계신 모든 분, 전 국민, 전 세계인 분들이 네. 일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가 그만한 대가를 놓고 경제적으로 또 바꿔놓으려고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러면 나는 농업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마음대로 가격 결정해서 살 수 있다면 평생 농사지고 기한 없이 농사져도 나는 배부를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려고 위해서는 이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이 호두 과자도 어떻게 보면 이 쌀을 팔고 팔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 쌀이 팔리지 않으니 또 새로운 것을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만드신 거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차 농산물인 쌀을 가지고 그냥 팔을 경우에는 부가 마진이 없어요. 좀 적어요. 아,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근데 이거를 단지 분쇄를 해서 미숫가루를 만들잖아요. 그럼 부가 수익이 10배를 뛰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천안이다 보니까 천안에서 제일 유명한 게 호두과자예요. 그럼 이게 지금 원래 호두과자 하면 그 호두하고 밀가루하고 이제 팥을 좀 넣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쌀을 이용한 겁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일테면 그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네네. 부풀어 오르게 해서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져요. 네, 네. 질감을 좋기도 하고 근데 이 쌀에는 글루텐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게 이제 구워 열을 가해서 구워 놓으면 과자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렇죠. 누룽지를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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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거를 개발하는 한 7년 걸렸어요. 일단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저희가 조금 한번 드셔보시죠. 예. 예, 저희가 이게 지금 쌀. 아, 여기 쌀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쌀. 여기 보이십니까? 쌀. 여기 쌀. 글씨가 써있어요. 이렇게. 예, 예. 여기 쌀이 이렇게 딱 써있고요. 어머, 찰진다. 어머, 찰지네. 어. 이야. 딱딱하지 않고요. 이게요. 팥이 보통 호두 과자는 굉장히 달잖아요. 달지 않아요. 달지 않고 굉장히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걸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좋겠네요. 쌀이니까 그 점심 식사 대용으로 먹었다고 아침에고 뭐 간식 이렇게 대용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휴게소를 위해서 비빔밥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사장님 이 호두 과자를 만드시면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이 기술을 쌀로 이 기술을 다른 또 음식에 접목시켜서 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계신가요? 예, 당연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그 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정을 한 가정을 갖다 이끌어 나가는데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지 자기가 대외적인 다른 행동을 하지 전혀 그 가정에 영위를 못 하는데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쌀이라는 1차 농산물을 가지고 기반을 닦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공을 덤벼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공도 호두 과자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거에 접목한 이제 뭐 100% 쌀 카스테라, 100% 쌀 뭐 찐빵, 100% 쌀 국수,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 있겠죠.
사실 도시경제가 어려운 만큼 지금 시골경제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값 때문에 뭐 돼지농가들 안 그래도 지금 뭐 수입돼지들이 너무 많이 수입돼서 뭐 삼겹살 이제 뭐 거의 막 지금 못 출하를 못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팔리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방학도 되고 여름 시즌이 또 오잖아요. 휴가 시즌 오는데 그때 이번 여름에는 좀 우리 농산물들 많이 좀 사서 드셔서 지금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데 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문득 소설책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기발한 발상, 하늘을 움직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하면요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섯 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MBC 지식가는 콘서트 We Love Pop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덜컹덜컹 달려간다 10월 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정든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다